첫 번째 에피소드 학생 편이에요. 오늘도 와주시나요? 짐 싸서 생일 렘넌트 대회로 고! 잠깐만! 네? 어? 그럼이 멀미야. 이제 안 붙여도 되는 거야? 아싸! 두 번째 편 직장인 편이에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휴가 WRC 가야 해요. 부장님이 과연 승낙해줄지. 부장님, 휴가 계획서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어, 다녀와. 감사합니다. 나의 여름휴가요? 집에서 즐기는 데칸스. 세 번째 에피소드 왕궁 편이에요. 소녀,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올해 대회는 킨텍스에서 진행이 되옵니까? 백스코에서 진행이 되옵니까? 제발 해운대. 아바바마, 올해는 킨텍스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싸웁니까? 서울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은 킨텍스에서 하길 원하옵니다. 아바바마! 이번에 집이다! 이동 없이 앉은 자리에서 즐기는 데캉스.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지는 2021년 세계 렘넌트 대회, 어떻게 등록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나와주세요. 아, 잠깐만. 들어가. 정말 보실 건가요? 아, 진짜요? 그럼 나와주세요. 제24차 세계 렘넌트 대회 등록이 7월 12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는 237TU 서밋 지도자라는 주제로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류광수 목사의 3강의 메시지와 말씀 묵상, 그리고 공모전 시상 및 전도자의 고백이 있을 예정입니다. 렘넌트 대회의 등록 헌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회 등록은 전도운동 역사의 자료가 되기에 온라인 참가 신청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등록은 위 다락넷에서 할 수 있으며, 등록 방법은 개인이 신청하는 개인 등록과 가족 중 한 명이 일괄 신청하는 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을 빠짐없이 해주셔서 귀중한 발자취를 꼭 남겨주시고요. 온 가족과 함께 교회 타운별로 237TU 서밋 지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탁! 가면 등록되고 톡! 가면 들어지는 WRC. 제24차 세계 렘넌트 리더 순회를 심부름하게 된 렘넌트 지도 목사 신봉준 목사입니다. 우선 시시각각 변하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리더 순회의 많은 부분들이 미리 소통되지 못하고 또 변동됨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복음의 전도 대열에 서서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리더 수련회는 방역수칙을 최대한 지키면서도 전 세계 리더들을 모시고자 총 4번에 걸쳐서 오프라인으로 2번, 온라인으로 2번 드려집니다. 특별히 7월 26일, 27일 오프라인 수련회는 대구 하나 교회에서 열립니다. 가급적 모든 리더분들을 모시고 싶으나 지자체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수용 인원이 제한적이다 보니 신청자 전원을 모실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프라인 참석자로 승인되지 못한 리더분들은 온라인 1, 2차로 모시기 위해 별도의 연락을 드릴 것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37나라 5천 종족을 향한 리더의 여정을 결단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리더 순회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편집, 설계, 디자인 되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